중학교 2학년? 네, 중학교 2학년 시사학 교과서 10과 문법 들어가겠습니다. 시제일지 잘 들어. 자, 가자. She thought, 그녀는 생각했다. That it would rain, 비가 올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영어 지문이야. 선생님 안 봐도 돼? 이거 보면 돼. 펜 들고 필기 열심히 하면 돼. 그리고 이제 듣기만 하면 안 되고 손도 사용하고 눈도 사용하고 입도 사용하면 돼. 자, 딱 보니까 she thought, 그녀는 생각했다.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네. 그다음 보니까 is은 누구야? 얘도 주어네? 얘도 동사야. 어머나? 문장이 두 개네? 문장이 두 개면 그 사이에 연결 문장을 연결해주는 누가 있다? 시작? 접속사, 그치? 그러니까 이 that은 뭘 말하는 거야? 이건 문장을, 뒤에 있는 문장을 명사로 만들어주는, 뒤에 있는 문장을 죄다 명사로 만들어줘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야. 이 that은 해석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시작. that은 뭐뭐라고, 기억나? 뭐뭐라는 것, 이런 뜻으로 해석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비가 올 거라는 것 생각했다. 비가 올 거라고 생각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접속사가 이렇게 연결하는 문장 두 개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시제를 일치시켜줘야 된다. 자, 주절. 얘가 주절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종속절이라고 해. 종속절. 무슨 얘기냐면 접속사가 끌고 다니는 문장을 우리는 종속절이라고 해. 그 접속사가 없는 문장을 이걸 뭐라고 해? 이런 거를 주절이라고 해. 자, 주절이 과거면, 자, 종속절은 과거나 또는 과거 완료를 써야 한다는 원칙, 이것이 바로 시제 일치야. 근데 만약에 주절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 시제가 나왔어. thought가 아니라 think 같은 게 나왔다. 그럼 여기는 아무거나 다 써도 돼. 과거, 현재, 미래 다 써도 돼. 다만 주절이 과거일 때만 뒤에 과거 시제로 일치시켜줘야 된다. 이게 바로 시제 일치야. 생각해봐. 원래는 would가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인데 이거의 원래 뭐야? 이게 would가 will이었어. will. 원래 왜? will을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앞에가 과거니까. 이해했어? 뒤에도 will의 과거형에 would로. 자, 그래서 말이에요. 여러분은 아래로 가자. I knew. 나는 알았어. 여기 대또 나왔네. 접속사 대. 시작. 뭐뭐라고. 뭐뭐라는 것. 알았어. 이런 얘기. 뭐라는 것? 뒤에 거라는 것. 알았대. 뒤에 거가 되게 기네. He was so hungry. He was hungry. 그가 배고팠다는 것. 알았어. 이런 얘기네. 그런데 알았어가 뭐야? 노가 아니라 뉴지. 과거 시제네. 그러니까 여기다 뭐 쓴다? 여기가 과거 시제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쓴다, 워즈 쓴다. 워즈 써야 되지. 그치. 왜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시제 일치. 접속사, 종속절은 주절의 시제 일치 시킨다. 여기 봐봐. 여기도 앞에가 과거니까 여기도 give 안 쓰고 gave 썼잖아. 자, 이런 식의 것. 그 다음에 또 하자. People didn't know.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 자, 잘 봐봐. Didn't know. 과거야, 현재야? 과거지. 과거야. 그러면 접속사 that 뒤에도 과거 와야 되잖아. 근데 왜 여기 is 왔어? 워즈 안 나오고. 이상하네. 어머나? 잘못됐나? 옳단가? 아니지. 잘못된 거 아니야. 왜냐면 앞에가 과거 맞아. 그럼 뒤에도 과거 써야 할 것 같은데 지구가 둥그는 것은 어제만 둥그러니? 아니지. 오늘도 둥글고 내일도 둥글고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야.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는 시제 일치 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킨다. 그런 걸 뭐라고 하지? 시제 일치의 예외라고 해. 이건 예외야. 그러니까 시험에 나온 강력한 후보야. 아, 앞에는 과거인데 자, 이제에다 별표. 네온박스하고 별표 100만 개나.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시제 일치의 예외에 대해서 얘기하자. 아까 방금 얘기했지. 시제 일치 예외. 주절의 시제가 현재나 미래일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절이 과거일 때만 뒤에 과거를 읽는. 뭐 주절의 시제가 뭐 과거가 아닌 다른 현재나 미래일 때는 뒤에 아무거나 상관없어. 그 다음에 주절의 시제가 과거일 때 이런 걸 갖다 우리 시제일체 예외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번의 별표나. 자, 동그라미 할래? 불변의 진리. 따라해볼래? 속담. 격언. 그 다음에 현재의 규칙적인 습관. 그 현재 사실. 현재 사실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는 현재 시제만 쓴다.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시제일체 예외라고 하는 거야. 아, 이걸 네가 외워야 돼. 불변의 진리. 자, 불변의 진리가 뭐야?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구는 둥글다라든가 그잖아. 불변의 진리가 있어요. 우리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속담. 격언, 현재 규칙적인 습관, 현재 사실. 이런 애들 외워놔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외우는 거 어렵지 않지. 이게 외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린 노트에다 정리해놔야 돼. 자, 다시 한번 딱 따라해보자. 불변의 진리, 속담, 격언, 현재 습관, 현재 사실. 시작. 아이, 잘했어. 선생님은 말씀하셨다. 과거지? say의 과거야. 근데 물이 100도에서 끈다. 이건 뭐야 이건? 불변의 진리잖아. 아직까지는. 그치. 이거를 깨는 건 없잖아. 100도에 끄는 건 사실이잖아.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보일드라고 과거 시제를 쓴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제를 썼는데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시제 일치의 예외. 됐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자.
그런데 여기 뭐 중요한 것 좀 나왔는데 CJ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Thought는 뭐지? Think의 과거네? 어, 이게 과거네. 그러면 can 쓸까? could 쓸까? can의 과거는 could야. 뭘 쓸까? 어, could 써야 돼. 해석해볼까? 나는 생각했다. 파티에 내가 갈 수 있을 거라고. 여기 라고라는 접속사지? 아, 접속사를 쓴 거야. 그 다음에 여기 new. 과거의 현재야, new가? 어, 과거네. 그러면 뒤에는 won't가 나올까? wouldn't가 나올까? won't는 뭐야? will not의 축약이지? will not. 아, wouldn't는 뭐야? will의 과거형인? would not의 축약이네? 답은 뭐가 나와야 돼? 그렇지. wouldn't가 돼야지. 이해했어? 오케이. 동그라미 하나. 필기할 거 있으면 필기하고, 시간 필요하면 시간 필요하다고 얘기해도 돼. 자,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네가 한번 해볼까? She didn't know. 과거의 현재야? 그녀는 몰랐다. 과거네? 어, 과거야. 도쿄가 어디에? 일본의 수도라는 것, 수도라는 것 몰랐대. 그치? 그러면 여기서 뭐 했을까? 이제 쓸까? 어제 쓸까? 이제 쓰는 이유가 뭐야? 도쿄가 수도인 거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변함없는 사실이지? 오케이, 일반적인 사실이야. 그러기 때문에 뭐 쓴 거야? 이제 쓴 거야. 이거 CJ일치의 예외라고 하는 거야. 나는, 어, 그녀는 매주 일요일에 교회에 간다고 말했다. 자, 말했다는 뭐야? 과거, said. 말했다니까 과거 썼어. 근데 매주 교회 가는 건 무슨 사실이야? 무슨 사실이지? 매주 교회 가는 거는? 무슨 사실이지? 여기 나와있지? 무슨 사실? 시작. 현재 규칙적인 습관. 이럴 때는 무슨 시제로만 쓴다? 현재 시제로만 쓴다. 현재 시제로. 과거 시제로 쓰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답은 뭐야? 고야, 고지야? 여기다 고지라고 써야 돼.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동사 S 붙이지? 이것까지 기억하고 있으면 돼. 이해가 가? 어. 자, 이번에는 추측을 나타내는 심을. 근데 이 심을 하기 전에 네가 꼭 알고 있어야 하나 있어. 심이 무슨 뜻이야? 심이 시작. 뭐뭐처럼 보인다야. 근데 이 뭐뭐처럼 보인다라는 심을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조금 두껍게 펜을 좀 바꿔보자. 자, 지금부터 심이 쓸게. 자, 써봐 너도. It seems. It seems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써. 됐지? 어때? 괜찮아? 어, it seems that 주어 동사. 자, 그 다음에 it seems that 주어 동사는 요 주어 있잖아요. 요 주어. 보이니? 여기 주어? 요 뒤에 있는 주어가 앞으로 와. 그러면은 뭘로 바뀌냐면 주어 seem to 부정사로 바뀌어. 끝. 네가 이걸 알고 있으면 이제 더 이상 문제는 없어. 자, 한번 읽어볼래? 시작. It seems that 주어 동사는 주어 seem to 부정사. 시작. 잘했어. It seems that 주어 동사는 시작. 주어 seem to 부정사. 바로 그거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로 가볼게. 자, it seems that은 무슨 뜻이냐면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뜻이야. 뭐뭐처럼 뭐뭐 하듯이 보이다 뭐 이런 거야. 뜻은 그래. 뜻은. 그런데 여기 뒤에 있는 주어 있잖아. 여기 주어. 요 뒤에 있는 주어가 이렇게 앞으로 와. 앞으로 오면 대절이 아니라 to 부정사로 바뀌어.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앞에가 이시지? 그럼 뒤에는 뭐가 대시 나와야 되고 앞에가 다른 주어지? 그럼 뒤에는 to 부정사가 나와야 한다는 거지. 그거야. 다시 앞에가 이시면 뒤에 대시 나와야 되고 앞에가 주어면 다른 to 부정사가 나와야 돼. 자, 그래서 따라해볼래? It seems that 주어 동사는 주어 seem to 부정사. 시작. 주어 seem to 부정사. 아, 잘했어. 다시 it seems that 주어 동사는 주어 seem to 부정사.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는 부자처럼 보인다. 한번 해볼래? 시작. It seems가 뭐뭐처럼 보인다 그랬잖아. It seems that 그는 부자처럼 보인다. 시작. He is rich. 됐지? 뜻이 뭐야? 얘가 무슨 뜻이라고? 뭐뭐처럼 보인다는 뜻이야. 어, 뭐뭐처럼 보인다. 시작. 그가 부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뜻이야. 이거를 갖다가 다르게 바꿔. It 다음에 뭐 나온다고? Then 나온다고 그랬지? 근데 이 주어 he가 어디로 갈 수 있다고? 앞으로 나올 수 있다고. He. 그러면 뒤에 뭐 쓴다? 여기 sim 써줘야지. 주어 sim 뭐라고? 어, 맞아. 투부정사. 근데 3인칭 단수니까 S 붙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 투부정사로 바꿔주면 돼. 근데 여기 봐봐.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제 없애줘야 할 게 있어. 뭘 없애줘야 되냐면, 봐봐. 접주동을 없애. 되니? 어, 접주동 없애고 요거 is. is를 여기다가 원형으로 써주면 돼. be. 이거의 원형은 be잖아. 그 나머지 rich 써주면 똑같은 뜻이 돼. He seems to be rich. 그는 부자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이거 바꿔줄 수 있는 게 이게 네가 할 일이야. 어때, 괜찮겠어? 학교에서 배웠니? 아직 안 배웠니? 배웠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번에는 주어네? 주어네? 그 다음에 여기 to 부정사 있지? 이걸 어떻게 바꿔? 시작. It seems that 주어 동사로 바꾸는 거야. 어, it, 있어, it.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이 현재형이지? 여기다 seems 써. 그 다음 it이 나오면 앞뒤에 뭐 나온다고?
대. 그 다음에 주어는 누구야? 얘가 주어잖아, 얘가. 그지? 주어 여기다 써.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동사 쓰면 되는데 얘가 동사잖아, 얘가. 얘가 동사잖아. 여기다 써야 되는데 MREG 중에 뭘 쓸까? 여기가 현재형이네? 현재 시제지? 현재 시제야. 그러니까 여기도 현재 써주는 거야. He's rich. 이렇게 써주는 거야. 어때? 괜찮아? 자, 그래서 It seems that he is rich.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이걸로 바꿀 수 있는 게 네가 할 일이야. 자, 다시 한번 할래? It seems that 주어 동사는 주어 sim to 부정사. 다시 뭐라고? It seems that 주어 동사는 주어 sim to 부정사 this. 이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나머지는 문제가 없어. 자, 여기를 한번 가보자. 자, 선생님 목소리보다 크게 읽어야 돼. 자, 엎어지면 안 되고 열심히 읽어. He seems to be happy. 여기 뭐야? 주어네. It은 아니잖아. 주어일 때는 뭐 나온다고? To 부정사. 해석은 그는 행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건 뭐랑 바꿀 수 있다고? 시작. It seems. 그치? 근데 it이 나오면 뭐 나온다고? That. 그치? That. 그 다음에 여기 he를 어디다 쓰라고? 여기다 써줘. 그 다음에 여기 이 비동사, 비동사 요거 얘를 여기다 써줘야 되는데 뭘로 써줄까? 여기가 현재 시제면 여기도 현재 시제를 써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is 쓴 거야. 그래서 어떻게 쓴 거야? 여기 답이 어떻게 된 거야? It seems that he is happy가 된 거야. 고칠 수 있겠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여기로 가보자. 자, 조금 가볍게, 두껍지 않게. 자, 봐봐. 한국 사람들은 여기 it이 아니네? 그러니까 뒤엔 당연히 to 부정사가 있겠지. 해석은 뭐야? 한국 사람들은 보입니다. seem이 보인다 그랬지? 뭐처럼 보여? 사카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됐지? 그러면 요거 모른다고 치자. 이렇게 지워버려. 이거 모른다고 치자. 자, 모른다고 지우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만들어보자. 시작. 뭐 쓰니? it. 그렇지. seems. 그 다음에 대. 좋았어. 주어는 누구야? 얘가 주어잖아. 여기 갖다 써. 시작. Koreans. 똑같이 쓰면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 요거 like. to 부정사 뒤에 있는 얘가 동사잖아. 얘 여기 갖다 써주는 거야. like야 likes야? like. 그 다음에 soccer. 이렇게 써주면 돼. 됐니? 그러면은 답이 맞나 한번 보자. 이렇게 만들었나. 아이고 맞네. It seems that Koreans like soccer. 이렇게 되겠네. 이해했어? 오케이. It seems that 주어 동사는 주어 sim to 부정사. 자, 갑시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말이야. Sarah seems to know Horim. 자, 호리미를 아는 것처럼 보인다. Sarah가 어디? 주어지? 그러니까 Sarah가 어디로 간 거야? 여기로 간 거야. 어때? 괜찮지? 응. 그 다음에 여기 It seems that을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 to 부정사의 이 no, no, no는 Sarah 뒤로 간 거지. 괜찮지? 이렇게 써서 it seems that 주어 동사는 주어 sim to 부정사.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된다. 어떻게 이거 바꿀 수 있겠어 한번? 자, 우리 나영이 한번 바꿔보자. 시작. 불러봐. 얘가 앞으로 나가면 되잖아. 시작. you. 그 다음 그 다음 여기 쓰면 되잖아. sim이야 sims야? sim이지. 주어가 복수잖아. 그러니까 sims가 아니라 그냥 sim. 그 다음 to 부정사 쓰면 되네. to 부정사 to. 따라해볼래? 접주동. 동사 없애. 얘네 없애. 얘네 없애. 그리고 비동사 R 있지, R. 얘를 to 부정사라고 하는 게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잖아. 여기다 동사 원형 쓰면 되잖아. 아까 R의 동사 원형은 뭐였어? R. B지요. 그래서 be tired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 너는 보인다. 부자이. 피곤한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다. 어때? 괜찮겠어? 답을 확인해봐. 이렇게 쓰는 거야. 할 수 있겠어? 오케이. It seems that 주어 동사는 주어 sim? 투부정사. 자,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쓰면은 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자, 빈칸에 한번 답을 한번 해보자. 가자. 자, 여기 he가 나왔네. 주어가 나왔네. 주어가 나오면 뭐가 나오니? seem. 그 다음에 뭐 나온다고? 투부정사 나온다고 그랬어. 그치? 주어 seem 투부정사지. 만약에 앞에 it이 나온다 그러면 시작. it seems.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아니라 무슨 절? 대절이 나온다. 기억나지? 주어가 it이면 대절이 나오고 주어 다른 주어가 나오면 투부정사 나온다. 그럼 답은 몇 번이야? seems to가 되겠지? seems to가 돼. 자, 4번으로 가자. 4번 바꿨어라. 그들은 어머? it이 아니네. it이 아니네. 그럼 뭐가 나올까 뒤에? to 부정사가 나올까? to 부정사 나왔네. 해석해 볼래? 그들은 보인다. 뭐처럼 보여? 그 결과에 만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됐지? 자, 그래서 이걸로 바꿔 봐. 어떻게 바꿔? 시작. it seems. 주어가 누구야? they잖아. it seems that 쓴 다음에 주어 어디 있어? 여기 they 여기다 썼네. 그다음에 뭐 쓰라고? they 이 접속사가 나오잖아. 그러면은 뭐가 와야 돼? 완벽한 문장. 주어 동사가 와야 돼. 데이 다음에 뭐 여기 비동사 있잖아. 요걸 여기다 써야 되는데 무슨 시제야? 앞에가 현재 시제잖아. 그럼 여기도 현재로 써야지. 과거가 아니라. 맞지? 여기다가 R을 써줘야지. 맞았니? R을 뭘로 썼는데? 아, is를 썼어. 데이는 여러 명이잖아. 그러니까 R 써야지. is가 아니라. 그치? 그래. 아, 비동사 있잖아. I일 때는 M 쓰지. 그치? 그 다음에 she일 때는 뭐 쓰니? is 쓰지?
유일 때는 비동사 뭐 써? 알 쓰잖아. 대일 때도 알 쓰고, 그치? 이런 거 알고 있지? 일치시켜줘야 된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배웠는데 그 다음 걸로 넘어.